안녕하십니까. 젤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이자 주말에 한번 산행을 나서 봅니다. 지금 아침 기온은 0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출은 07시 18분이고요. 일몰은 18시 06분입니다. 해가 1시간 정도 길어진 것 같네. 일출은 비슷한데 일몰이 길어지니까 이제 낮이 엄청 길어진 것 같죠. 자, 오늘 일요일이라서 오전에 시간이 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산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곳으로 좀 멀리 답사를 가려고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새벽에 깜깜할 때 출발을 하다가 너무 깜깜하면 주변에 시야가 안 나오니까 이제 뭐 한 7시 반 정도 돼 출발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거든요.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한번 출발했습니다. 계속 갑니다. 네, 지금 몇 군데 답사하고 새로운 이 하천의 건너편에 협곡 쪽으로 왔는데 자리가 괜찮은 자리가 떠문떠문 꽤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금 수심이 깨기 있거든요. 이리로 못 건너가니까 저 옆에서 진입해서 와야 되는데 일단은 뭐 본 시즌에 한번 와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는 그래도 꽤 괜찮게 마음에 들고 높이나 경사, 절벽, 그 다음에 뭐 방향 이런 것들도 꽤 마음에 듭니다. 본 시즌에 한번 와서 한번 산행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젤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 먼 곳에 답사 왔다가 여러 군 몇 군데 살펴보고 가려고 하다가 여기 작은 절벽이 보이길래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자, 올라가면서 또 도라지 자원이 있는지 한번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산에 올라오는데 저기 15m 전방 12시 방향에 도라지 삭대 같은 것이 살짝살짝 보입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잘 알죠. 뒤에 보면 얼핏 살짝 보이거든요. 도라지 삭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 자, 여기 올라오니까 황구가 받는 게 도라지 삭대가 맞습니다. 저 5m 앞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나무에 걸쳐있는 삭대가 하나 있죠. 자, 여기 하나 있고 그 위쪽에 여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저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자, 황구가 받는 게 도라지 삭대가 맞습니다. 지금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저 앞에 가서 다시 촬영해 볼게요. 자, 지금 절벽이 올라오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격가지가 나 있는 거 이거 도라지 삭대죠. 이건 부러진 겁니다. 여기 있고, 자, 야, 이게 삭대가 꽤 굵은데요. 아주 똥치가. 자, 여기 삭대가 하나 있고 그죠. 그 다음 여기,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삭대가 밑에 가서 이것도 상당히 굵거든요. 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하나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하나 있고 삭대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요 위쪽에 여기도 지금 어린 삭대가 2개 떨어져 있거든요. 야, 이게 한 뿌리일까요? 한 뿌리는 넘지 싶은데 두세 뿌리 정도 되는 것 같네. 그리고 자, 여기 요 아래도 지금 한 뿌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어디 있었을까요? 일단은 대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삭대 보고 이 절벽 옆으로 좀 이동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중급에 삭대가 하나 떨어져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한번 보시죠. 이야, 이거는 삭대가 엄청 굵습니다. 시방이 한 10개 정도 달려있고, 과연 삭대 굵게 한번 보시죠. 이야, 이런 것은 상당히 대물 삭대인데, 어디서 쓸까요? 야, 절벽 난간에 공간이 있을까요? 통병일 확률도 많은데, 일단은 이것도 저축입니다. 자, 저 오메다 절벽 중턱에 한번 보시죠. 저기 소나무 옆에 도화이 삭대가 하나 꼽혀 있습니다. 저거는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뭐, 한번 보고, 로프 타든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볼트가 있는 중앙절벽 아래인데, 여기도 한번 보시죠. 여기 중급에 삭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이 아래쪽 나무에, 나뭇가지에 여기 걸쳐 있다는 것은, 삭대가 저 위에서 떨어져서 내려왔다는 건데, 것이거든요. 자, 자, 이것도 삭대가 준수하죠. 전형적인 잎이 가는 잎도라지거든요. 야, 이 절벽 저 위에 위쪽에서도 아마 삭대가 떨어진 것 같은데,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절벽이 옆으로 넘어오니까 중간에 턱도 있고, 높이도 있고, 경사도 좋고, 방향까지 다 좋습니다. 여기도 보시죠. 요 가는 잎의 도라지가 삭대는 그리 안 큰데, 시방이 한 15개 정도 있잖아요. 요것도 세력이 꽤 좋은 겁니다. 야, 황부 근래 사는 김에서 도라지 삭대 최고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올 봄에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올 봄에 제일 먼저 가야 할 그런 장소 같습니다. 계속 살펴볼게요. 자, 이 옆으로 더 넘어오니까 여기 옆쪽으로 계속 절벽이 연결됩니다. 이 절벽 높이가 한 10m, 15m 가까이 나오거든요. 90도, 한 70도에서 90도 되는 수직 절벽인데, 저기 보시죠. 한 5m 아래 드디어 황구가 붙어있는 삭대를 하나 봤습니다. 이야, 꽤 괜찮은 삭대가 저기 붙어있는지 떨어져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기 하나 꼽혀있습니다. 로프 세팅해서 저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 도라지가 저 아래 있는데, 이 근처에 지금 굵은 소나무가 없습니다. 저 위쪽에 한 10m 위에 중급 이상 되는 소나무가 있으니까 저기다가 로프 세팅해서 이쪽에 한번, 그 다음에 저쪽에 난간들도 있거든요. 저쪽으로 한 두세 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나미러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저기 굵은 소나무에서 기역자로 이렇게 꺾었거든요. 그리고 등간기 차고 그 다음에 연장통까지 다 찼으니까 저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요 아래로 한번 내려갑니다. 자, 로프가 한 7m 정도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멈췄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붙어있는 굵은 삭대가 있고 그 안에도 엄청나게 큰 삭대가 또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은 한 뿔인지 아니면 뭐 따로따른지 그거는 확신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붙어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굵은 삭대 하나 있고 그 밑에 더 큰 삭대가 또 있습니다. 자, 요풀을 제동 걸고 멈추니까 이거 보시죠. 이거는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삭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요 밑에 엄청나게 굵은 삭대가 또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중급의 삭대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야, 이 공간이 있을까요? 일단은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야, 이 엄청난 굵기의 삭대가, 야, 씨. 이거 보시죠. 황구가 얘 턱, 이쪽에 흙은 공간이 좀 있는데, 이쪽에는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 보시죠. 이, 도라지 눈이죠. 눈이 하나, 둘, 세 개 올라오죠. 이게 한 뿔입니다. 한 뿔인데, 이 공간이 없잖아요. 이야, 씨, 공간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깔라져 버리면 좋은데, 안 깔라지거든요. 이거는 다시 묻을게요. 이거는 뭐, 종자 도라지입니다. 아, 아쉽습니다. 이런데 좀 흙 같은데, 좀 자리 괜찮은데, 누워있으면 진짜 좋은데, 진짜 아쉽네요. 자, 그리고 요 난간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야, 씨.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자, 로프가 좌측으로 한 20m 이동해가지고 저 큰 소나무에다가 로프를 또 세팅했습니다.
이쪽 절벽에 중간 턱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10m 정도 내려와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중간에 턱에 흙이 상당히 좋잖아요. 이게 황구가 멀리 있을 때는 도라이 삭대치고는 너무 하얗다 싶었거든요. 이거는 산나리 삭대입니다. 야, 이게 도라이 삭대면 이게 이거는 통벽 사이에 누워 있잖아요. 이 아까 그 도라지가 이런 데 있어야 좋은데. 그리고 자원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 어린 삭대들도 있긴 있거든요. 큰 삭대들이 이런 데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뭐 이거 까지 말고 봄에 와서 여기 삭대가 도라지 자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쪽 자리는 다 좋은 자리거든요. 저 밑에도 그렇고. 저런 자리에 봄에 와서 도라지 삭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저 아래까지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붙어있는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자, 이 옆으로 좀 더 넘어오니까 어린 삭대들은 한두씩 난간에 보이, 절벽이 난간에 보이는데 큰 삭대들은 안 보입니다. 일단은 뭐 본 시즌에 와서 한번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 절벽이 어디에 끝이거든요. 저 좌측에 첫 번째 초입의 절벽 그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정상적 절벽입니다. 절벽 높이가 한 15m, 한 20m 가까이 되거든요. 중간에 턱들이 있으니까 물론 삭대는 없겠지만 지금 안전벨트 차고 있으니까 요 밑에까지 한만 더 내려갔다가 이제 저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굵은 나무가 지금 없거든요. 이 참나무하고 이 소나무하고 한 두 개 연결해 가지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황구가 요 절벽 수직 절벽 중간에 턱이 좋다 있잖아요. 자, 내려오니까 요 보시죠. 요 아래쪽에 한 5m 아래쪽에 요 중급 안 되는 삭대가 하나 있고 그 앞에 또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소나무 뒤에 영상에 찍힐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쪽에 저쪽 중간에 턱에 저 중급 이상의 괜찮은 삭대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절벽 중간 턱에 오니까 여기 중급 이상의 삭대가 하나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못 찾지 싶은데 일단 요거 하나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절벽 저 아래 한 7-8m 아래쪽에 한번 보시죠. 저기도 괜찮은 삭대가 저기 떨어져 있지 싶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도 하나 있는데 저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쪽에 있나 싶어서 흙을 딱 펼치니까 이 잔미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잔미 따라가니까 얘 몸통이 나옵니다. 중급에 도라지가 한 뿌리 나오네요. 요거 한번 채취해 볼게요. 자, 이게 이 삭대의 도라지입니다. 자, 약용되는 거 한 뿌리 캐고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었습니다. 자, 저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짐하고 다 땡겨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내려갔다 올라왔다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본 시즌에 와서 이 절벽을 타면서 중간에 또 초대물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짐 정리하고 내려갈 길 찾아서 하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한 3시간 좀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철수했으니까 빨리 옷 갈아입고 갈게요. 가는 시간도 또 멉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도라지 자원이 꽤 많은 것을 하나 또 찾았습니다. 철수합니다, 이제.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쉬는 날, 오랜만에 또 이곳저곳 멀리 한번 뭐 8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저곳 살펴보고 산행도 잠깐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황구가 1년에 보통 한 150일에서 200일 정도 산행을 하는데 차로 치면 차가 1년에 한 4만 킬로를 타거든요. 그러면 차가 4만 킬로를 달렸으면 지구 한 바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석구석 꼴짝이 산마다 절벽마다 거의 다 찾아가 보는데도 아직 우리나라 산에 1000분의 1도 왔을까 싶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란 것은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올라도 끝이 없는 것이 산입니다. 황구가 오늘 산에 가면서 검은 독소리가 하늘을 나는 것을 봤는데 황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다음 생이 있다면 검은 독수리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창공을 날아다녀야 우리나라 산을 전체 다 보고 우리나라 절벽을 다 볼 수 있지, 안 그러면 절대로 다 못 볼 것 같습니다. 자,
1년에 그만큼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오르고 많은 땀을 내고 하니까 이렇게 노력의 결실들이 있는 겁니다. 이 겨울 시즌에 도라지 삭대, 도라지 보기가 참 힘들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괜찮은 절벽들, 숲속에 가려진 절벽들을 계속 찾아다니다 보면 오늘같이 또 뜻하지 않게 진짜 이 보물 절벽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올라갔는 장소는 황구가 산행지는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가에서 괜찮은 절벽이 숲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 하나 살짝 보이길래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지나쳤다가 다시 차를 돌려와가지고 그래도 한번 올라나 가보자. 여기가 도라지 자원이 있다면 이 근방에 또 다른 산들을 또 수색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찍어서 시험삼아 한번 올라가보자 싶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초반부터 떨어진 그 황금삭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황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로 이런 자원이 남아있는 곳이 있단 말인가 싶기도 하고 오늘 도라지삭대를 본 곳이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다 준수한 삭대만 해도 한 7, 8개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봄 시즌에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만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반경 한 5km 안에 있는 절벽들도 또 괜찮은 절벽들도 또 찾아봐야 되니까 하여튼 뭐 오늘 뜻하지 않게 진짜 올 시즌 개막 시즌 첫 번째 산행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황구가 지금 도라지 삭대를 봐서 봄에 찾아갈 장소가 15곳에서 한 20곳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어디를 먼저 갈지를 이렇게 황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산행에는 이 장소를 올 2022년 개막 시즌 첫 장소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서 진짜 초대물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삭대 3개짜리 그것도 꽤 좋은 도라지, 내도는 상당하던데 통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캐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시 덮었습니다. 자, 그만큼 많이 다니고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만큼 사람은 많이 오르고 차는 많이 굴러가고 이렇게 하니까 또 보는 거겠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2022년 시즌도 황구가 하여튼 빠르면 3월 한 20일에서 늦으면 4월 한 10일쯤 그 사이에서 아마 시작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조선 최고의 도라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 시즌도 한번 열심히 한번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